자,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부터 제가 카페쇼나 WC 같은 행사장을 갔을 때 조금 눈에 들어오는 광고 배너가 있더라고요. 원두를 구독해서 사용하면 1,000만 원대 상업용 커피 머신을 공짜로 준다, 뭐 이런 광고였습니다. 사실 커피 머신 렌탈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원두를 사용하면 머신을 뭐 무료로 렌탈해 드립니다, 이런 서비스는 많거든요. 근데 보통은 사무실이나 식당에서 쓰는 자동 머신들이 많았는데 이런 상업용 반자동 머신을 렌탈해 준다는 게 저는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진짜로 공짜인지 따로 비용을 받는 건 없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사기냐 아니면 진짜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요. 그 중에 어라운지라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업체에 찾아가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어라운지 CX팀 팀장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그 머신을 공짜로 준다, 뭐 이런 배너를 봐가지고. 네,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이제 출시한 서비스인데 저희 어라운지 원두를 사용을 하시면 저희가 달락고르테 커피 머신이랑 안핀 그라인더를 영원에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카페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혜택들을 더 챙겨드리는 그런 신규 서비스입니다. 그럼 이게 렌탈이나 리스 같은 개념일까요? 기존에 이제 뭐 렌탈이나 리스를 운영하는 뭐 다른 업체들도 있었는데 저희는 기본 렌탈이나 리스 같은 개념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영원으로 머신을 지원을 해드리는 개념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조건이 있고요. 이제 어라운지 원두를 월에 20kg에서 아니면 뭐 30kg를 사용을 해주시는 조건이고, 네. 그리고 3년 계약 조건입니다. 달에 20kg 혹은 30kg는 써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20kg든 30kg든 뭐 가격은 똑같나요? 아, 물론 이제 저희의 그 메인 상품은 30kg 상품이 메인 상품이고요. 네. 그래서 30kg로 하면은 저희 그 어라운지 원두가 25,000원부터 시작이고, 20kg로 하면은 이제 그것보다는 높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28,500원부터 시작입니다. 3,500원 차이가 나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네. 3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머신은 반납인가요? 아니면 제 거가 되는 건가요? 아, 네. 아예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 취지 자체가 지금 이제 카페 창업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그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리기 위해서 기획한 서비스고요. 진짜 소비자의 입장으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 보증금이나 뭐 이런 게 선수금 찾고 뭐 이런 게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아, 네, 있습니다. 저희도 뭐 20kg대, 30kg대 이제 들어가는 장비에 따라서 보증금 차등이 있는데, 네. 저희의 주력 상품이 이제 30kg 패키지에는 그 달락고르테 아이콘이랑 그 안핌 스코디2 모델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네. 보증금 7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700만 원은 이제 계약 종료 시점에는 이제 돌려드리는. 그럼 일단은 요걸 프로그램을 하려면 700만 원은 들고 와야 되군요. 맞습니다. 중도 해지 수수료,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중도 해지 수수료에 대한 그 계산식이 저희 내부적으로 있는데, 네. 이제 제공한 장비의 소비자 가격에서 3년으로 나누고 그걸 또 월 단위로 나누면은 이제 1일에 대한 장비 금액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남은 계약 일수만 곱하면은 이제 그게 중도 해지 수수료고, 이제 그거는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리면은 저희 이제 기본적인 30kg 패키지로 계약을 하셨을 때 2년을 사용하신 다음에 1년이 남긴 채로 해지를 요청하실 때 중도 해지 수수료가 480만 원 정도입니다. 카페 운영상 엄청 다양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대표님이 좀 아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매장에 뭐 그런 특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랬을 때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부담 없이 마련해 놓은 정책입니다. 처음엔 30kg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장사가 조금 덜 돼서 한 달에 20kg짜리로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도, 네. 그게 가능한가요? 뭐 그것도 당연히 생각을 했고, 물론 이제 30kg로 계약했을 때보다 금액은 올라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연간 추이를 보시고 1년 단위로 좀 그 재계약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부가적인, 네. 지원 뭐 서비스라는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 네. 그 부가적인 지원 서비스는 뭘까요? 이제 뭐 대표적인 걸로는 30kg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은 거의 한 34% 정도의 할인율이 적용이 돼서 추가 발주하는 원두에 대한 부분 키로당 16,500원부터 25,000원짜리가 16,500원이 된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신규 창업하실 때도, 네. 뭐 보통 뭐 그런 설치 비용, 뭐 관리 비용 이런 명목의 인건 비용도 들어가고, 그리고 초도 물품이나 다양한 그런 기타 집기도 이제 구매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저희 쪽에서는 초도 물품도 지원해드리고 연간 단위로 그 머신에 들어가는 가스켓 샤워 필터, 그라인더에 들어가는 뭐 칼날, 그리고 정수기 필터
요거를 연간 단위로 지원도 해드리고. 아, 무료로? 맞습니다. 아, 네. 쓰는 3년 동안은 정수필터나 이런 소모품도 무료로? 네네. 신규 창업할 때 필요하신 그런 기타 집기도 추가로 할인도 해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는 계약 기간이 3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3년 동안 장비에 대한 워런티를 보장해드립니다. 자, 방금 영상에서 보신 대로 여러 가지 좀 조건이 붙어 있죠. 첫 번째로 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3년간 이용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 한 달에 20kg든 30kg든 원두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실 보증금 같은 경우야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니까 잠깐 빼두기로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달에 20kg 혹은 30kg의 원두를 사용해야 된다는 건데, 이 30kg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보통 커피 한 잔을 만들 때 요즘에는 다 투샷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투샷을 뽑을 때 원두를 18g에서 20g 정도 사용을 합니다. 자, 20g의 원두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1kg의 원두로 커피를 50잔 정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절대로 50잔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뭐 분쇄도 조절한다고 로스도 생길 거고 커피를 받다 보면 좀 흐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40잔 혹은 진짜 잘 뽑았을 때 45잔 뭐 이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조금 편안하게 1kg에 40잔의 커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한 달에 30kg 기준이면 하루에 1kg를 써야 되니까 하루에 40잔의 커피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숫자를 봤을 때 에이 그 정도도 못 팔겠나 하실 수도 있고, 야 그거 팔기 힘든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상권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걸로 보여요. 자, 그리고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달라코르테 아이콘 커피 머신 그리고 암핌 스코디 그라인더를 썼을 때 한 달에 30kg를 쓴다라고 하면 75만원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원두 1kg당 25,000원이에요. 자, 이 25,000원은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저렴한 가격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원두가 막 급이 떨어지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또 엄청 맛있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25,000원 그 가격에 맞는 커피 맛. 저 개인적으로는 커피를 딱 먹었을 때 야, 이 집 커피 괜찮다 맛있다 라는 느낌이 드는 애들의 가격대를 보면 거의 3만원 혹은 3만원 이상 뭐 그 정도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원두에 따라도 다 다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위드 어라운지의 서비스를 가장 잘 사용하실 분들은 이미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머신을 교체할 시기가 온 분들, 요 분들이 제일 잘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하루에 몇 잔 정도 팔고 한 달 원두 소비량은 얼마 정도 되고 요런 데이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비량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머신을 저렴하게 바꾸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지금까지 사용하던 원두에서 이 어라운지 원두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원두는 미리 테스트를 반드시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페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 나 하루에 1kg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권을 제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는 충분히 팔 수 있다 확신이 생겼을 때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원두 구독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원두입니다. 원두. 결국 그 원두 자체가 내가 추구하는 커피 맛과 맞아야 바다가 쓸 수 있거든요. 머신이 암만 싸고 뭐 비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원두를 우리가 계속 몇 년간은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라운지에 인터뷰하러 간 김에 원두 공장도 한번 구경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싹 한번 둘러보고 왔거든요.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생두들은 항온항습 창고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큰 로스팅 공장이다 보니까 뭐 생두들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자, 로스터기도 보게 되면 한 번에 350kg의 생두를 투입해서 300kg씩 배출하는 용량이라고 합니다. 거의 사람 손을 안 타요. 원두들이 이렇게 파이프를 타고 그냥 바로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자, 로스팅을 할 때에도 그냥 사람이 컴퓨터로 다 조작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자, 로스팅이 끝나고 나면 분쇄를 해가지고 색도계에 넣어서 현재 로스팅 포인트나 이런 걸 검사를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폴 바셋 원두도 이 공장에서 로스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커핑을 통해서 맛도 다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방금 보신 대로 제 생각보다 훨씬 큰 대형 공장에서 로스팅을 하고 있어서 좀 놀랬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원두들 다들 알법한 브랜드 원두들이 많아서 조금 놀랬어요. 대표적으로는 아까 보신 폴 바셋 그리고
매일 유업에도 원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두의 일관성 부분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맛이죠. 맛. 맛이 있다 맛이 없다는 개개인마다 그 취향이 다를 거기 때문에 내가 팔고자 하는 커피 맛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이 위드 어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샘플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요청을 하게 되면 원두 샘플을 싹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을 보시고 이 원두는 써도 되겠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걸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어라운지든 IBDS든 다른 업체든 계약을 하기 전에 꼭 원두를 먼저 맛을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머신 가격이 싸다, 머신이 좋은 거 준단다, 이걸로 선택하지 마시고 그 원두부터 한번 맛을 보시기를 꼭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원두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기존에 국내에서 원두 구독 서비스라고 하면 홈카페를 대상으로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식당이나 사무실 요런 데를 대상으로 한 구독 서비스가 많았는데요. 요 근래에 상업용 머신을 지원해주면서 구독 서비스가 생긴 거는 사실은 조금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활성화가 이미 많이 돼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오늘 제가 알아본 업체는 두 군데입니다. 이 외에도 알아보시면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요즘 경기도 어렵고 카페 창업을 할 때 초기 비용을 좀 줄이고 싶은 마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업체를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원두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무조건 좋다 라고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런 서비스들을 잘 이용해서 하신다면 좀 더 현명하게 매장을 운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